오늘의 슈는 황당 원룸 맥주 페트병입니다. 부족한 돈에 없는 시간 겨우 맞춰서 집을 보러 갔더니 아니 사장님 복층이라면서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변기가 빡! 아, 싱크대 바로 옆에 동그러니 변기가 있기도 하고요. 일명 수맥이 흐르는 방. 이 집은 뭐 목욕 끝나고 세상 누구보다 빨리 잘 수는 있겠네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소형 주택이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와중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집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마다 대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매물을 걸러낼 기준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허위 매물이 아니기도 한데다가 단순히 황당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매물을 걸러낼 수도 없고 이렇게 열악해 보여도 싼 값에 거래하려는 수요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집 구할 때는 최대한 발품 팔아서 직접 확인하는 게 최선이긴 하겠지만 작은 집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짓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있다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부터는 이런 색깔 있는 페트병 없어진다는 거 들으셨나요? 페트병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대용량 맥주에 쓰이는 갈색 페트병도 퇴출 대상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겉보기엔 다른 페트병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요. 뜯어보면 이렇게 삼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삼중막은 맥주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서 김이 새나가는 걸 막고요. 밖에서는 산소침투를 차단해서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삼중막이 들어간 복합 재질인 만큼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맥주를 투명 페트병에 담으면요. 직사광선을 받아서 변질될 수가 있어서 캔이나 병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서 맥주 가격이 비싸지고요. 공장 설비도 바꿔야 돼서 맥주 업체들이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일단 맥주 페트병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연말까지 별도 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투명 페트병 맥주가 얼마나 오래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12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고요. 가격 부담과 환경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결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꼭 밥 챙겨 드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괜찮을까요?